스마트폰 같은 것도 배워놓으시면 뭐를 배워라 뭘 배워라 82살 먹으면 장모 보고 나이가 들어서요 돌아가신 날까지 배우는 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 필요한 거는 하기가 싫어 배우기가 싫어 안 해 뭘 안 해요 아니 스마트폰을 한번 골라보시라니까 내가 스마트폰 오늘부터 쓰는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한번 해보자니까 내 말도 좀 존중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 방식을 생각하지 말고 신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한번 해보라니까 머리도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이 돼요 필요 없어 미국에 있는 저기 뭐야 그 저기 손녀딸이랑도 이렇게 문자 탁 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 안 맞춰도 돼 되게 아니, 재밌어요 더워 이게. 더워 얼른 나가 아니 하나 사서 가자니까 내가 아, 오늘부터 가르쳐줄게 안 살 거야 또 가르쳐줄게 안 살 거야 아니 가르쳐줄게 안 살 거야 아니 가르쳐준다니까 일로 와봐요 참네 아니 얼른 그럼 빨리 선택해 나는 모르니까 아니 보고 좀 예쁜 걸 하나 골라보세요 뭐 예쁘기는 뭐 다 그게 거기서 거기지 뭐 아니야 다 달라 아니 그 스마트폰을 아는 사람이 좋고 나쁜 걸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예쁜 거 더우니까 빨리 선택해 나는 더위를 타서 예 네. 더워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걸 사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? 자, 똑같은 거 아이 이건 아닌데 이러시죠 뭐 비싸다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우기고 사줬나 몰라요 이제 딸한테 혼날 거야 이제 핑크색 바지에다가 하늘색 저 티를 입고 탁 티네 의상이 눈에 탁 티네 네, 보기 좋죠 젊은 보기가 좋기는 뭐가 좋아 신바지를 입든지 다시 생각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시죠? 네. 배워보시면 더 재밌어요 이게 아무 생각도 없네 지금 왜? 이걸 쓰려니까 네. 이제 아무 생각도 없고 이제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이거 하시면서 이제 배우면 되지 그거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누가 그래요? 쓰는 사람이 아 그분은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가르쳐 드리니까 하루 종일 배우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내일 하루 종일? 예 뭐가 좋아요? 어머님 이름으로 사드리는 건 아니죠? 어머니 계좌로 가입만 그건 아니지 얘는 내가 원치 않는 거고 밥 사준다고 그러는데 따라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참네 속아서 왔다니까요 쓰시는 거 이걸로 일단 해주시고요 네. 그 다음에 단말기 값은 제가 지불을 할 거고 여기서 지불을 하면 얼마나 디스카운트 해줄 거예요? 내가 이거 속아가지고 여기 왔어 아이 지금부터 이제 몇 달이 재밌을 거예요 이거 갖고 놀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고맙다 그러지 그때는 네. 수준이 다르다니까 여보세요? 어이 고맙습니다. 그지 어머니들 저런 게 편한데. 근데 어려워요. 아니 근데 우리 엄마보다 한 살 높으신 분이 저거 사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자식을 안 찾는데요. 그러더라고. 아무리 재밌어도 자식을 안 찾더라니. 맨날 그래죠. 그 우리 사위가 스마트폰을 하나 사주는데 싫다고 그랬더니 밥 사준다고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스마트폰 사느라고 지금 여기 갇혀 있어 내가. 어머머머. 아니 중국에서 어떻게 봐 고맙고 이제 테레비 열심히 봐 테레비 열심히 보라고 그래 고마워 끊어 중국에서 이걸 봤다고 자기야를 누가? 저 있어 어휴. 친구 있어 지금 중국 갔는데 거기서 봤대 어머님도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무슨 사인 안 해? 아니 해보세요 저 어머니 팬이라니까요 아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머니 성함만 사인 하나 만드셔야겠다 이제 저만 아 참네 이거 안 한다니까 간다니까 아요 빨리 안 한다니까 이거 뭘 어려워 써 내가 무슨 사인을 해 사인을 아니, 이름만 쓰시면 되잖아 여기 밑에다 이름 딱 붙이면 돼요 이렇게 예 여기 다 썼으니까 여기다 이름만 딱 쓰면 아이고 참네 이거 큰일 났네 또 어이 진짜 아 딱 연습하셨구만 됐네. 네, 네, 잘 쓰셨어요. 제가 손으로 예매를 찍어볼게요, 어머니. 딱 두 장 붙이면 되겠다. 네. 참네. 나 참네. 자, 갈게요. 예, 예. 네, 네. 빨리 가야 돼. 어디 빨리 가? 먹는 데는 빨리 가. 네, 가요. 예약해놨어요. 아니, 남산 들어 죽겠는데, 그냥. 왜? 창피하지. 뭐가 창피해요?